콜라겐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들 정말 요즘 많이 출시되고 있죠. 자, 이 화장품을 바르면 내 피부에 있는 진피에 콜라겐이 다 들어와서 빵빵해진 다음에 피부에 마치 주름도 개선시켜주고 노화를 억제시켜줄 것 같은 이 기분, 정말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김홍석입니다. 콜라겐은요, 우리 몸에 상당히 많은 곳에 분포되어 있죠. 뭐 피부나 뼈나 인대나 이런 다양한 곳에 콜라겐이 보통 쫙 깔려 있습니다. 자, 콜라겐의 종류는 현재까지 약 29종 종류가 밝혀져 있긴 한데요, 그 중에 1형에서 5형까지가 무려 한 90%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피부에는요, 주로 1형 콜라겐과 3형 콜라겐이 주로 많이 존재하고요, 표피와 진피 사이에 있는 기저막, 진피 표피 경계부라고 하죠. 여기에는 콜라겐 4가 많이 형성되어 있죠. 콜라겐의 종류는 매우 많기도 하지만 각각 또 있는 위치 역시 다 다르게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콜라겐, 자, 어디에 있는 걸까요? 피부에 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 걸까? 바로 진피입니다. 진피는요, 대부분 섬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섬유의 대부분이 콜라겐 섬유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말고 좀 탄력을 주는 부분이 바로 엘라스틴, 또는 이를 탄력 섬유라고도 하죠. 자, 이런 성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섬유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물을 끌어당겨 주는 구조가 있죠. 다시마라든지 미역을 말린 상태로 물을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빼면 물을 싹 머금어 가지고 되게 부풀잖아요. 즉, 물을 끌어당겨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바로 수분을 끌어당겨 주는 성분인 히알루론산이나 더마탄 설페이트, 콘드로이틴 설페이트, 헤파란 설페이트, 헤파린, 글라이코스 아미노글리칸이라고 하는 형태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얘들이 수분을 항상 유지시켜 주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해주는 다양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섬유가 있고 그 섬유 주변을 물을 쫙 끌어당겨주고 있으니까 볼륨이 쭉 이렇게 일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유지가 되게 만들어주는데, 볼륨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이 안에 어떤 구조를 형성하는 물질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구조를 형성하는, 그리고 마치 골격을 형성하는 섬유의 형태가 바로 콜라겐입니다. 콜라겐은 그래서 우리가 신장력, 자, 우리가 어떤 조직을 되게 탄탄하게 받쳐주는 능력도 있고요, 그 다음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여러가지 힘에 의해서 이것들이 상당히 단단하게 버티는 힘, 자, 이런 것들로 되게 되어 있지만 되게 질기고 단단할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부드럽고 탄력적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거냐면 바로 탄력섬유 엘라스틴이 이런 콜라겐 사이사이에 붙어가지고 좀 더 이런 탄력을 주게끔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판 없는 청바지는 콜라겐만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스판이 있는 청바지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약간 그 탄력도가 차이가 나는 게 바로 그러한 차이점이죠. 나이가 들수록 이 콜라겐은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원래는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양과 콜라겐이 분해가 되는 속도가 거의 일정해요. 콜라겐이 일정한 상태로 유지돼 보이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콜라겐이 만들어지는 양도 줄고요, 콜라겐이 분해가 되는 양 역시 좀 늘어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콜라겐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형성하는 콜라겐이 주니까 볼륨이 줄죠. 피부에 볼륨이 줄어서 피부가 좀 쭈글쭈글해지는 느낌, 그다음 잔주름이 생기면서 주름이 생기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바로 콜라겐이 부족해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물론 콜라겐뿐만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서 엘라스틴이라든지 아까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성분 역시 전부 다 문제가 조금씩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것들이 통틀어서 노화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탁 짚으라고 한다면 바로 콜라겐인 겁니다. 실제로 이 콜라겐은 단백질 성분으로서 상당히 그 분자량이 큽니다. 무려 10만 달톤이에요. 자, 이 10만 달톤이라고 하는 그 분자가 있어줘야, 상당히 큰 분자들이 있어줘야 그만큼을 지탱을 해주는 건데, 자, 이게 화장품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콜라겐이 화장품 안에 들어가면 무려 10만 달톤이라고 하는 상당히 큰 양의 분자량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근데 우리 피부의 표면에 있는 각질은 500달톤 룰이라고 해서 500달톤 이상에 되는 것들은 침투가 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10만 달톤과 500달 톤, 무려 한 200배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상당히 큰 분자량이기 때문에 이 콜라겐을 우리가 발랐다고 했을 때 피부 안으로 침투가 돼서 이것들이 이 피부 장벽을 뚫고 피부 장벽 아래에 있는 우리가 이런 밀착 면점을 뚫고 진피 표피 경계부를 뚫고 들어가서 진피 안에 안착된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들 그러면 왜 화장품에 콜라겐이라는 말을 쓰냐? 화장품 회사들도 콜라겐이 흡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콜라겐은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이 단백질들은요 물을 끌어당겨주는 역할을 해요. 자, 만약에 큰 분자가 들어와서 피부 표면에 콜라겐이 붙어있다고 하면 그 콜라겐 그 자체가 또 수분을 끌어당겨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각질 표면에 더 많은 양의 수분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렇다 보면 피부가 좀 더 팽팽해지고 마치 윤기 있어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느냐? 아, 콜라겐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쓰니까 피부가 되게 탱탱해지고 매끈해지는 느낌을 받고 그것이 마치 우리 진피 안에 있는 콜라겐이 채워져 가지고 그런 듯한 느낌이 드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화장품사도 이것들이 흡수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을 쓰느냐? 바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고 하면 가수 분해가 된 콜라겐이라고 하는 건데요. 물이 첨가가 되면서 분해가 되는 현상. 이건 화학적인 현상인데요. 좀 더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이해가 쉽게 되려면요. 그냥 쪼개진 콜라겐이라는 뜻이 됩니다. 일단 이 콜라겐 분자를 그런 형식으로 해서 쪼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분해가 되고 쪼개진 형태의 콜라겐. 이거는 과연 그럼 진짜 콜라겐이랑 같은 걸까요? 자, 이건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베를린 장벽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베를린 장벽의 일정한 크기, 길이를 우리가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서 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는 과정에서 자, 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죠. 자, 그러면서 망치로도 깨고요. 뭐 포크레인으로도 깨고요. 자, 그러면서 실제로 이 베를린 장벽에 있던 돌들이 큰 덩어리로도 빠지는 경우가 있고 조그만 덩어리로도 깨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자,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겠느냐? 베를린 장벽의 깨진 돌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자, 실제로는 돌이긴 하지만 베를린 장벽의 깨진 돌. 자, 사람들은 이 베를린 장벽의 돌이라는 건 분명히 알아요. 자, 그러면 이게 베를린 장벽이냐는 거죠. 자, 이거는 베를린 장벽은 아닙니다. 그죠? 베를린 장벽이라고 하는 그 현상 그 자체 그 모양이 그대로 있는 그것이 베를린 장벽이었고 그걸로부터 깨진 것은 그걸로부터 나온 돌인 거죠. 콜라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콜라겐과 깨진 콜라겐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바로 베를린 장벽과 깨진 베를린 장벽의 돌이 같지 않은 것처럼 콜라겐과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콜라겐이냐 정말 이렇게 깨진 콜라겐의 형태냐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콜라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깨진 상태의 콜라겐이라고 하면 그러한 콜라겐들의 덩어리들이 결국은 수분을 끌어당겨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을 거고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좀 더 피부 안으로 쉽게 침투가 돼서 실질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데는 도움을 분명히 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죠. 콜라겐을요 다시 한번 더 쪼개 가지고 보면 콜라겐은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선 중에서 기가바이트 같은 이런 큰 광랜선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보면 다시 작은 전선들이 꽉 박혀 있잖아요. 바로 콜라겐도 실제로 딱 쪼개보면 작은 프로콜라겐 형태로 아주 많은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 이 프로콜라겐을 다시 하나를 딱 빼보면 아미노산이 배열되어 있는 것이 세 가닥이 꼬여 있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자, 이 세 가닥이 꼬여 있는 형태가 돼 있고 다시 이 세 가닥이 꼬여 있는 걸 다시 또 쪼개서 보니까 글라이신과 XY의 형태가 반복되는 구조가 되는데 그 중에 X는 프롤린, Y는 주로 하이드록시프롤린의 형태로 되어 있고 다른 아미노산으로 대치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즉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런 일정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세 가닥으로 꼬이고 세 가닥으로 꼬인 것들이 다시 또 한 큰 다발을 이루는 게 하나의 콜라겐이 되는 것처럼 실제로 콜라겐은 분자량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을 발랐을 때 콜라겐이 그러면 과연 진피까지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자,
발라가지고 그 두꺼운 걸 쪼개가지고 넣었는데 그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거죠. 실제로는 바르는 콜라겐으로 우리가 진편에 들어가서 콜라겐을 채워준다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콜라겐이란 말이 화장품 안에 들어가 있는 콜라겐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우리한테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 용어를 버릴 수가 없죠.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깨진 단백질의 형태는 펩타이드예요. 펩타이드가 여러 가지 있는 형태를 올리고펩타이드라고 하는 형태로 이름을 부르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데 올리고펩타이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아주 인식되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화장품에서 사용하고 있는 콜라겐 또는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고 하는 표현은 실제로 그 콜라겐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진피에 콜라겐을 채워주는 개념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콜라겐이나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라고 하는 것은 수분을 끌어당겨줘서 피부의 각질층의 보습 상태를 상당히 좋게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피부의 결이 좋아지면서 윤기가 나고 되게 매끈해 보이는 그러한 효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 라는 것을 이러한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이해하신다면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럼 콜라겐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피부의 보습도라든지 여러 가지 영향력을 주는 것은 분명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그 원료가 피부 안에 분명히 다양한 보습 효과 이런 효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효능을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